미국 텍사스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살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경찰을 겨냥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5명이 숨졌고 용의자 3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밤 9시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도심 복판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총성이 잇따라 울립니다. 경찰관들이 여기저기 고꾸라지고 사람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총격 사건은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건물 위에서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던 경찰을 저격했고 11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5명이 숨졌는데 부상자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3명을 붙잡았으며 다른 용의자 1명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대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nd working together with rifles, triangulated at elevated positions in different points in the downtown area. 이번 공격이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에 대한 반발인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